오늘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바깥 날씨가 갑자기 많이 풀려가지고 봄이 성큼 왔다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마침 우리 강남 신사동 예화랑에 왔는데요. 오늘 박근 선생님 전시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마주 투 호모 사피언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요. 제가 박근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선생님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박근 선생님이 2021년에 이중섭 미술상을 뒤늦게 수상을 하셨죠. 그러면서 또 평가가 높아지고 또 조선일보 미술관 또 작년에 써나랑 또 올해 이렇게 예화랑 굉장히 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선생님 지금 연세가 82세. 우리 뭐 이렇게 여든이 넘으면 또 이렇게 주춤하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어떤 의의라고 해야 될까? 이번 전시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한 지난 3, 4년 네. 그 고래를 소재로 해가지고 네. 몰두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평생 그 끌고 온 하나의 그 아이콘이랄까 티볼을 또 예, 하고 싶어서 이제 큰 벽면을 채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의 이제 고래 그림하고 티볼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제 스스로 그걸 생각 자문자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북극에서 얼음 바다에서 고래를 잡는 그 에스키모와 네. 또 우리나라에서 7,000년, 8,000년 전에 태화강 네. 그러니까 장생포에서 이제 들어오는 태화강에서 고래를 많이 잡았고 그걸 또 안각화를 새긴 그 방구대 안각화를 만든 그 뭐 그 우리 선조들 네. 그 다음에 티보를 그린 저하고의 어떤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제가 이제 뒤늦게 그걸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했는데 결국은 그 선험적인 어떤 그 DNA랄까 이것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 네. 방구대를 예, 그 안각화를 새긴 사람은 고래 잡으러 간 사람이 아니고 잡아온 것을 이야기를 듣고 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농경사회가 들어와서 농경사회에서 그 다도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미학적으로 가장 그 아름답고 성취 이제 그 뭐야 성취된 네. 그런 그 하나의 그 인간 지금 호모 사피엔스의 행위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 의도적으로 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피 속에 선험적으로 내려오는 인간 본래의 현재 호모 사피엔스의 본래의 네. 그 DNA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오래전에 옛날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연계되고 연결된다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동경의 우에노에서 우에노 미술관에서 박물관에서 네네. 뭘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의 이도다반이에요. 네. 그것이 거기서 보고 저게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그거 없거든요. 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다도의 미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종교적인 하나의 경지예요. 네. 그 왜 다도의 이도다반이 그렇게 극상품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꼼꼼하게 생각하면 하면서 찻잔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제가 미국에서 데뷔가 되고 네. 많은 호응을 얻고 그러고 이제 자꾸 그리다 보니까 저의 이제 아이콘이 된 겁니다. 네. 이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콘이니까. 그런데
찻잔을 일본 사람이 경배하는 이도다완이 조선에서 갖는 건데 한국 사람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흥미가 있고 몰두하게 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차를 끓이고 찻잔에다가 이걸 보면 농경사회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우주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 것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손의 촉감과 우리의 그 오관을 이제 그 뭔가 그 릴렉스를 하는 그 그것이 다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차를 그 컨테인 할 수 있는 다기가 있어야 되고 다기가를 놓을 방이 있어야 되고 창문 밖에 정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농경 문화에 있어서의 그 뭐랄까 사치의 극치입니다. 네. 그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도 없다고는 안 봐요. 네. 대승불교에서 네. 스님들이 참선에 들어갈 때 독철이라고 해서 빈 찻잔을 들고 했다는 네. 것이 있고 한데 다만 우리는 다기에 그 어떤 미학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만들기는 했지만은 네. 그것을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세계에 말할 수 있는 어떤 성취를 이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결국은 한국에 가마까지 만들어서 네. 이제 그 도자기를 해가지고 베니스 벤날레도 가고 네. 했는데 지금도 다기라는 것은 작지만은 네. 우주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인 선생이 그걸 이제 재밌게 썼는데 저도 그걸 공감하는데 네. 이번에 그걸 그리고 저 스스로를 또 되돌아볼 이거하고 장성포의 방구대 안각하고 에스키모의 고래 작사를 잡고 네. 망망대해로 나가는 그 에스키모하고 피 속에서 뭐가 서로 연결이 되는가 네. 흥미도 있고 네. 또 뭐랄까 내 피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네. 이건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척 스스로 공부돼 있습니다. 네, 스님은 작품 하시면서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다 접점 연결이 되면서 스님한테 또 큰 에너지를 이렇게 확산시켜준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화랑 2층인데요. 2층에는 선생님의 하이라이트 시리즈가 작품과 또 저쪽 벽면에 드로잉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에게서의 하이라이트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결국은 고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이제 고래를 잡는 그것은 관심에 바뀌고 네. 고래를 잡으러 가는 에스키모들, 네. 이제 알래스카 같은데 영하 뭐 30도, 40도 되는 얼음 바다에서 네. 이 에스키모들이 나가서 고래를 잡으면 네. 한 마리 잡아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한 해 겨울을 지낼 수 있고 못 잡으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태에서 고래를 잡으러 가는 그 에스키모들은. 사실은 그 카누를 네. 타면 한 10명이 타는데 네. 그 고래를 쫓아가서 또 작사를 꽂아놓고 네. 길게는 3일, 네. 2, 3일씩 쫓아가서 고래가 힘 빠질 때까지 네. 그 잡아가지고 오면 이제 겨울을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그 고래를 잡는 것을 하나의 그 헌팅이 아니고 네. 사냥이 아니고 네. 조상신이 네. 자기들 살라고 주는 거다. 의식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일종의 그 애니미즘이라고 그러나, 네. 그 민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야말로 참 인간 본래의 어떤, 살아나가는 하나의 그 방편이면서도, 네. 그 의식도 있고, 네. 남자들이 고래를 잡으러 가면 여자들은 고래를 맞을 준비를 하는, 네. 예. 그래서 그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거. 네. 그것을 이제 할라이시라고 그러던데, 네.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저를 매료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그려보자. 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울산 방구대가 이제 그 큰 대한테 네. 그, 그걸 주고, 네.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그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고래를, 고래 잡으러 가는 사람은 고래가 눈에 보일 리가 없어요. 물 속에서 네. 그 큰 게 있는데, 그렇죠. 얼음 바다에서 보이겠어요? 네. 또 고래가 이렇게 점프도 안 해요. 네. 이건 제가 이제, 하나의 의도적으로 네. 그 씬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관람객들이 보여질 때는 이게 뭐,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고래 사냥에서 어떤 고래가 여기 직접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순간의 찰나를 포착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에 우리가 얘기하는 미술에서 어떤 추상 표현주의 이런 경향으로 보여져서 우리 곽풍 화백님의 작품이 우리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영역이 추상 표현주의 작가로서 정말 독특한 이 선생님 칼날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그레이데이션이 있어 보이고 같은 청색인데도 근데 사실은 그 얼음 바다에 그 네. 빛깔은 이런 빛깔은 아닐 겁니다. 네. 아니, 관념적인 빛깔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작품, 아까 그 블루톤보다 더 회색에서 더 어떤 이 역동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 이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는 이제 고래를 모양을 완전히 추상화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쳐서 네. 고래를 잡으러 간 것보다도 고래는 못 잡고 자기들이 먼저 지쳐서 네. 지금 떠내려가는 그런 씬이고 네. 이 고래가 네. 이 사람들을 동반한달까 비웃는달까 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 표현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저로서는 할라이시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공간 속에서 네. 인간과 고래가 공존하고 있는 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런 추상적인 형태도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 작품에 대한 깊이라고 할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이즈가 어느 크기죠? 이거 120호 사이즈입니다. 이게. 네. 예, 예. 여러분들 여기서 강렬한 어떤 에너지 또 어떤 신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시죠. 선생님 이 작품 과거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그거하고 좀 연결되는 입체물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찻잔을 이제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려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걸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찻잔과 그 쏟아지는 이거 뭐 굉장히 좀 과장된 거죠. 한데 네. 이렇게 해서 찻잔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네. 제가 만들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하고 네. 찻잔도 만들고 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지금 제가 예화랑 1층에 있고요. 이번 전시회 하이라이트 대표작이죠. 오마주 투 호모 사피언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그려있는 건 우리가 티볼, 찻잔이죠. 선생님, 이 대작, 4 곱하기 7m 정도의 큰 대작인데요. 이번 이 전시, 이 작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데뷔할 때, 이제 그, 서브젝트가 찻잔인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도를 시각화하는, 그리고 내가 참가해서, 그 하나하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내가 연불할 테니까 네가 목탁 쳐라.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다도를, 제가 체험해보는 네. 그런 하나의 그, 행위를 이제 기록하려고 네. 했달까 이제 하는 건데 한 10년 만에 또 이 벽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고 네. 좀 힘은 드는데 보람은 네. 좀 느낍니다.
뭐 이번 전시에 오면서 선생님의 이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 이번에 하시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이 작품 한 점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관람객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앞으로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선생님 또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또 그래도 더 이런 이야기가 한 마디 좀 더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이 그림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도 예. 그림 작품이 되는 거는 전혀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네. 이거는 하나 뭐 건진 거 아닌가 하나 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선생님 앞으로도 하여튼 그 연세 상관없이 선생님의 또 이렇게 더 큰 작품 세계 또 선생님의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큰 꿈들이 이렇게 좀 우리 또 미실기에 더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